아프면 쉬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근데 진정한 프로는 몸도 아프면 안 된다는 이상한 소리는 대체 누가 만들어서 직장인들을 고통받게 한 걸까? 그나마 형편이 괜찮은 회사는 복지 차원에서 병가 제도를 두는 경우가 있지만 알바들에겐 그런 것도 없다. 알바도 사람인데 아플 수도 있고 아프면 쉴 수도 있는 거지. 왜 알바들은 병가도 없는 걸까? 오랫동안 알바계에 몸담았던 알바계 레전설들에게 물어봤다. 알바하면서 아픈데 억지로 일해야 했던 적이 있었냐고. 지난 겨울에 편의점 알바를 했었는데 장염처럼 걸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아팠는데 그냥 그때 참고 출근을 했어서 좀 고생했던 기억이. 네, 뭐 직접 사관 감히 알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목소리가 감기에 걸려서 거의 안 나오는 상황인데도 가야 했었던 적이. 요즘 알바 경쟁률이 하늘에 별다는 수준이라던데 하루 쉬면 당장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알바님들은 아플 수도 없다. 당장 하루 일을 안 하면 일당을 받지 못하는 것도 요즘 주머니 사정 어려운 알바님들에겐 부담이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문의했다. 왜 알바에겐 병가 제도가 없는 건가요? 병가에 대한 명시적인 지금 뭐 법상 기준은 없는데 결국에는 병가를 규율하는 거는 개별 사업장 내 이제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이나 이런 것들인데 취업 규칙 뭐 재정 의무 자체가 뭐 모든 사업장은 아니고 뭐 적게 일하는 데는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병가라는 게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의 권리가 아니라 각 회사가 사규 같은 걸로 정해놓은 거라서 알바님들이 주로 일하는 영세사업장은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병가를 쓸 수 없다는 거다. 그런데 대부분의 알바님들이 잘 모르는 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울시에선 알바님들이 병원에 가느라 일을 못했을 경우 하루 최대 84,180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몸이 아픈데도 일당 때문에 병원에 못 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알바님들 뿐만 아니라 퀵서비스, 대리운전, 택배 아저씨, 영세 자영업자처럼 병가가 없는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이나 방법은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뒀다. 1년에 최대 11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입퇴원 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증빙해야 하니 꼭 아플 때만 신청해야 한다. 사실 알바는 아파서 일을 못하면 일당 못 받는 것도 부담이지만 당장 대체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어쩌면 영원히 대체될지도 몰라 쉽게 아프지도 못하는 현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점차 개선돼 아파도 나온다 문화가 아니라 아프면 쉰다 문화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진정 프로페셔널 사람은 아파서도 안 된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사람은 제발 그 입 좀 다물기를. 그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픈데 티도 못 내고 괜찮은 척 하다가 몸 망가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아프면 안 되는 사회가 있다면 분명 그 사회가 아픈 거다.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성형수술에서 얼굴 싹 고치면 신분증도 꼭 재발급 받아야 하는 건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 누르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